2023년 개묘년. 네. 돼지. 돼지띠. 네. 29살의 을회생이에요. 하던 일에 있어서 이게 잘됨으로 인해서 재물이 상승하는 시기예요. 그치만 갑작스럽게 금전이 또 반대로 나갈 수도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버는 만큼도 나가는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고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거를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저축을 한다든가 뭔가를 해놓지를 않으시면 돈은 벌겠지만 돈 다 나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41살의 개생. 작년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게 굉장히 잘 되는 쪽으로 많이 가셨을 거야. 하지만 올해도 또한 기회는 많이 올 거예요. 나한테 뭔가를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다른 거를 또다시 더 늘린다든가 이런 기회들이 많겠으나 올해는 더 이상 시작을 하지 마시고 자중을 하셔야 내가 작년에 잡은 걸로 인해서 더 재물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지 이걸로 나 잘 되고 있으니까 더 잘 돼야지 라고 욕심을 부리게 되시면 오히려 올해로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한 걸로 인해서 손해수가 분명히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절대 뭔가를 벌리지 마시고 오히려 또 기회가 자꾸 오니까 나는 올해 좋은 해야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작년보단 그렇게 좋지는 못한 해예요. 연초에는 내가 근심을 얻을 수 있는 해이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뭔가 손해수가 있는 해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은 여름이 오기 전에 이제 봄이 거의 끝나고 한 5-6월 달쯤 되시면 오히려 작년에 좋았던 거에 뭔가 안 좋네? 사람들 때문에 자꾸 힘드네? 라고 하는 그 상반기의 기운을 잘 지나게 되시면 하반기는 오히려 더 좋아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내가 다른 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또 즐겁게 웃을 수도 있다 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53세 신해생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시기예요. 공직에 있거나 혹은 뭔가 내가 있는 그 소속돼 있는 거에 있어서 내 이름이 좀 떠칠 수 있는 해다 라고 하니까 자신감 있게 뭔가를 시작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사람들한테 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진행을 하셔서 내 명예를 더 쌓아가라. 하지만 남들한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욕심만 안 부리시면 내 명예 쌓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65세의 기해생. 앞으로의 길이 굉장히 많이 열리실 거야.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오셨던 이런 쌓아놨던 재물이라든가 뭔가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상승하는 해다 라고 하지만 사람 관리를 주변 관리를 좀 잘 하고 가셔야 돼요. 왜? 그 지인들 속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손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으나 그거를 내가 일부러 걸러내기 시작을 하시면 좋게 갈 수 있는 것도 오히려 그 분 몇몇 분들로 인해서 내가 안 좋게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끌어안을 수 있으면 그냥 다독이면서 끌어안고 가셔야 오히려 더 뒤가 편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77세 정해생 열심히는 뭔가는 많이 하실 거야. 내가 거의 이제 말년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많으실 거고 내가 여지껏 끌어온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더 잘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겠는데 이 분들은 그 고민을 하면서 큰 변화를 주시면 안 되신대요. 오히려 그 큰 변화를 주시기보다는 그냥 그거를 가지고 끌고 오히려 2-3년 정도 더 가지고 가셔야 나중에 내가 말년을 위해서 더 좋게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아마 금전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시던 일이 당장에 끝맺음을 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더 그냥 끌고 가셔야 나중에 좋다라고 보여지고 이분들은 오히려 간 조심하시래요. 좀 병원에 갈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